자, 1분 전입니다. 불러 올려주세요. 45초 전. 만나 반갑다 싶었는데 아, 또 헤어지네. 자, 이렇게 봄을 보내고 여름을 맞이하는 기분, 네, 아쉬움과 설렘을 동시에 담아 시작해 봅니다. 토리의 재원의 핫 라이브. 토요일 토요일은 건강해.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간 느낌인데, 네. 네, 어쨌든 뭐 지금까지도 네, 봄처럼 낭만적인 남자 토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름처럼 핫한 남자 이재원입니다. 봄과 여름이 동시에 느껴지는 5월의 첫 주 네, 토요일인데요. 자, 그리고 토니 재원의 한 라이브. 아, 네, 안타깝게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연장한 게 엊그제 같은데, 아, 요리 빨리 시간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 참. 이게 노래방에서 네. 이 10분 연장했을 때. 좀 아쉬운. 아, 너무 아쉽다. 엔딩을 기다리면서 네, 네. 시간이 가는 게 보이는. 그죠. 그렇다면 저희는 준비된 60분을 오늘 600분처럼 네,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도 이 코앞에 또 네, 관객분들 보이던 분들이 또 보이고 네. 안 보이던 분들 또 보이고 안 보이던 분들 네이버 SMCCC 네 일라이브 공식 계정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페리스코프 이렇게 총 다섯 채널을 통해 지금 동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럼 어떤 분들이 반겨주시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자, 소개 좀 해드릴게요. 카산드라님께서 하트 이모티콘 보내주셨고, Hello라고. 아, 이제 한글이 거의 안 보여요? 오, 굉장히 지금 글로벌한 채널로 보신다고 있는데. 네. 일부러 한글을 안 쓰시고. 글로벌한 느낌을 주려고. 그것도 괜찮죠. 네, 한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문을 배우다가 네. 자, 또 읽어주세요. 네. 이재원 안승호 I'm your high school student fan. 고등학생 팬이시라고. 아, from high school이 아니라 high school, 지금 high school. 그렇죠, 저 지금은 이제 학생 high school 팬이라고 보시는 것 같고. 그래요. 아, 오늘 또 이제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우, 또 너무 한문이 진짜 많다. 그 오빠 영라랄랄라. 무슨 말이지? 연장했으면 좋겠다. 사랑해요. 네. 근데 이제 이 여기 글들이 뭔가 알아보기 힘든 그런 외계어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여기가 급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오타 같아요, 오타. 네. 고정 갑시다. 뭐 에이전트 포레버. 네. You're my prince. 읽으면서 약간
있는데 이제 5월 5일이잖아요. 그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문의학 한번 가시죠. 네. 오늘 방송 중에 555만. 네, 오늘이 5월 5일이고 저희가 5회거든요. 그러니까 555만 하트를 넘으면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연자. 너무 좋다. 우리는 좋죠. 제작진분들도 우리가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그럼 오늘 저희가 굿모닝 인사 네. 세트 이런 거 좀 영상으로 짤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굿모닝하고 굿나잇. 이거 모닝콜 아니에요? 모닝콜이죠. 영상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음성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영상이죠. 영상이에요? 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인사말 네. 오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네, 화면으로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스페셜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실시간 방송 캡처 후 정관장 알바 프로젝트 토니 재원의 핫라이브 해시태그를 다셔서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한 분을 네, 저희가 추첨을 해서 정관장 알파 프로젝트 7종 제품을 모두 담은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물로 네, 지난주에 이렇게 있었는데 리미티드 에디션 에디션 네, 품절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드릴 건 남겨놨죠. 많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축하할 일이 예, 예, 하나 더 있었는데. 네네네. 예, 그게 저희 완판되고. 네. 네. 오. 그리고 또, 한라이브의 효과죠. 그쵸. 여러분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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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떤 사랑과 좋은.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오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부모님, 어머님한테 좀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부모님에게 좋은, 네, 뭔가. 좋죠.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 그래요. 참 오늘 좋은 기쁜 소식도 많은데,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온 한라이브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코너를 시작해.
이거 마지막 날인 만큼 꾸며진 것 같습니다. 요새 바쁘시죠? 안 바빠요. 네, 우리 오빠도 뭐 콘서트 할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콘서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참 그 방송에 그 말이 굉장히 너무 너무 웃겼어요. 뭐요? 우린 그렇게 늘 미안해. 아유, 대표님이 엄마세요.
음악은 또 뭔가 되게 사연이 좀 짠한데요. 저희가 또 가정의 달이고 네. 어버이날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뭉클하게 네. 급하게 감동을 한번 급하게 그래요. 여기까지가 박미정 씨의 편지였습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장난기가 많으시네요. 신데 아, 저희 어머님도 약간 요즘에 네. 장난기가 너무 많아요. 아니 원래 굉장히 착착하신 분이셨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셀럽병 네. 걸리신 거 아니에요? 아 셀럽병이 아니라 셀럽이시죠? 저보다 더 아시죠? 대상 저를 만나시면 대부분의 인사가 저희 어머님 인사 네 자기시라고 인사를 하셔서 뭐 저희 어머님도 점점 입담이 걸쳐지셔가지고 아 시청률이 20%인데 아유 느닷없이 퉁퉁 내뱉는데요. 네. 지난 설날에도 가족이 다 같이 불러와서 만두 만들고 있으면 옆에 쓱 와가지고 만두를 이쁘게 만들면 이쁜 딸 낳는다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근데 엄마가 만두를 좀 이쁘게 빚었다. 진짜. 근데 그걸 아빠가 밟고지 내 숨은 매력은 뭐야? 그러면 예쁜 얼굴이지. 근데 숨어있어서 안 보여. 할지 뭐야? 슬프네요. 울지 마. 울지 마. 괜찮아요, 지금 씨? 식사하셨어요? 네. 뭐 하셨어요? 저는 냉면 먹었어요. 진주는요? 진비. 진비. 아 죄송해요. 숨어 있느라고 한 글자만 들었어요. 나는 근데 왜 이렇게 땀이 나지 계속? 아. 좋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미정 씨의 편지를 점수를 한번 네. 아 저희가요? 네 저희가 이제 10점 만점에 왜냐면 오늘 승자를 가려서 저희가 리미티드 에디션을 해주셨는데 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또 미정 씨가 계시잖아요. 미정 씨 계시죠. 네 미정 씨 이따 부를게요. 아 저 이거 마음 약해가지고 이런 거 무조건 잘 부르는데 자 그래요. 어 얼굴 봤어 나요. 자 그러면 점수 민영 씨의 편지 사연 네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씨야 뭐야 예상인 거죠? 잘 준 거예요. 잘 줬어요. 네네 알았어요. 루트 2 드렸습니다. 네 루트 2. 와 진짜 나 고등학교 1호 루트 정 씨는요?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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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와. 자, 계속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님이 네. 좀 많이 이렇게 장난 잘 치시나 봐요. 네, 장난이 많으실 분이세요. 네. 뭐 또 다른 장난이 있었나요? 뭐 그냥 갑자기 자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이제 머리를 좀 노랗게 염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 염색하기 전에 너 그렇게 염색하면 진짜 머리 잘라버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자고 일어나서도 이만큼이 두말이었을 때 저 주말인데 이만큼 잘려있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근데 이렇게 이만큼 넓게 자르진 않고 좀 길이로 얇게 이렇게 자르셨는데 와, 다행히 그게 이제 다른 머리 좀 가릴 수 있어서 근데 다 예뻐진 건 아니에요? 어머님 센스가 있으시죠? 이게 장난기가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하시다. 원행일치의 어머니. 한다를 한다. 네. 근데 어머니 덕분에 뭐 심심하진 않겠어요? 네, 저도 엄마를 좀 많이 닮아가지고 서로 장난을 많이 치는 편이에요. 친구처럼. 네. 아, 그러면 뭐 굉장히 다정한 사이시네요. 자, 그럼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제 돌림판을 돌려서 선물을 드릴 텐데, 이제 직접 우리 사연자분들이 네, 나오셔서. 우리 신임이 아니라 이제. 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많은 그런 이제 좀 의구심들이 생겨서 직접. 어디가 해석해주세요? 아, 보셨어요? 아, 근데 꽝이 안 나왔어요. 빵은 안 나왔는데 여전히 좀 낮은 수들이 나왔어요. 조작이 아니냐 우려들이 뭐 많았어요. 그런 의심들이 있어서 오늘 직접 네, 미정 씨가 나오셔서 돌림판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게요. 돌려드려요. 우리만!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넘어오세요.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저희 동작이 아니라. 저도 꽉 나온. 아. 우리 책임 아니죠. 지난주에 이제 남편분이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간지 얼마 안 됐겠네요. 어때요 기분이? 아직 저번에 병원 가니까 이제 아기가 아직 1.5cm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아직은 크게 실감이 안 나는데 이제 뭐 입덧이랑 이런 게 시작되면 확실히 실감 날 것 같아요. 소름. 한 6주차, 7주차, 8주차 때 안정을 취해야 되는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오빠들 직접 보기 위해서 차원에서 저번주에 출퇴근 보려고 지금 남편 분은 지금 알고 계시네요. 남편이 HOT 너무 싫어하겠네요. 저희 남편도 오빠들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 아니 근데 또 이렇게 기분 좋은 그런 시간을 보내시면 네 아이에게도 좋지 않나. 네. 스트레스 안 받고. 맞아요. 네. 아, 진짜 이렇게 주미 씨의 편지를 봤는데 사실 오늘 어린이날이었잖아요. 아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인데 제가 아 SNS 뭘 올릴까 하다가 어린 시절 사진을 올렸거든요. 네, 올렸는데 갑자기 얘 사진을 이렇게 제 얼굴을 보고 있는데 어? 나 닮은 아이를 진짜 그럴 수 없어. 아 진짜 드는 거예요. 아 진짜 나 닮은 건 아이가 이렇게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이제 아빠의 심정을 잠깐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아빠가 자운동체라는 그게 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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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가 좋은 거야.
좀, 태명 좀 지어주세요. 단지요? 단지. 난 단지 좋은 것 같아요. 네, 단지. 죄송한데 제가 시작할게요. 자, 그럼 우리 태명 단지를 위해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외쳐주세요! 돌려주세요! 돌림판! 거꾸로 돌려봐야지. 자, 그리고 주민 씨가 제품을 하나 골라주시면 선물 드릴게요. 눈 건강. 좋습니다. 눈 건강 제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씨께 선물 드릴게요. 건강 잘하세요. 눈 건강과 함께 재원이와 저의 사인이 담긴 우와! 헐! 사인 담긴 도와주세요. 주민씨는 사인을 받았네. 나는 못 받았거든요. 재작년에 오빠 사인 하셨죠? 그거 한 지가 지금 벌써 2년 가까이 그냥 죄송해요. 따로 드릴게요. 박수 주세요. 만나봤고요. 자, 다음 네, 사연인데 현지 네. 부분 출품작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형식의 출품작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예슬 씨가 보내주셨어요. 네. 어? 네. 무서운 하네요. 2016년에 결혼해 어느새 2년 차 된 유부녀입니다. 프로젝트들이 정말 짓궂죠. 자기들 이렇게 6주 차고 우리 저 오빠는 결혼하지 말아요. 저는 본인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내가 못 갈 것 같아. 같이 늦자고 그냥. 사실 제 본분이 소지 오빠 덕질인데 결혼 후에도 이걸 놓을 수가 없네요. 이런 저를 이해해주는 엄마 아빠에 대한 고마움과 남편에 대한 미안함을 담아 시조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서른인데 손이 오빠 졸졸졸졸 따라다니. 다행히도 덕질하며 6년년에 결혼. 우리 엄마 하는 말이 결혼시켜. 그럼에도 못 놓겠는 손이 오빠 덕질. 토니 오빠 신발 패션 모두 따라. 토니 오빠 삼각김밥 도시락도 맨날 먹네. 하필이면 회사에서 통장 점검 비어가니 우리 엄마 어찌 알고 현금 바로 쏴주셔. 우리 아빠 잘났다고 몰래 봉투 주네. 이제 다시 이직하니 어버이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울어보는 꼬박 미안. 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울려보는 꼬박 미안. 그렇지만 앞으로도 손덕질 영원. 너무 웃긴 게 울려보는 꼬박 미안 고미만 있는데 오빠한테는 고미 사형이잖아. 여기는 고미까지만 있잖아. 여보한테는 고미. 저 오빠한테는 고미 사형이잖아요. 아, 네. 남편분이 오시면 조금. 네.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네요. 진짜 사진까지 첨부해 주셨어요, 밑에. 네. 자, 사진 뭐 어디 있나요? 시조는 진짜. 어우. 여기 없나요, 사진? 여기 밑에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네,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따로 사진 준비된 거는 네, 네, 없습니다. 야, 여기 있어요. 어, 있어요?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네. 그래, 없을 리가 없지. 오! 여기 이제 오빠가. 네. 어? 나, 나, 나.
얼굴이 언제 최근에 아 그리고 오빠가 입고 나온 이 옷을 똑같은 걸 사지 못하고 너무 비싸서 아 진짜요? 사서 저는 똑같이 보여서 오늘도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아, 그렇네. 여기 계시구나. 우리 예슬 씨 네 저 계시네요. 예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보시는 거 아니죠? 어. 지난주에 아 계속 채택인 게임 보고 지난주에 가서 동반인으로 오고 아 진짜요? 운이 되게 좋으시다. 네, 오늘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네. 남편분한테 화 맞고 지금 아니요 오늘 외근 나오고 일한 방송 외근 나온다고 지금 방송하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우와 대단한데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막 다 사서 드세요? 네, 맨날 짭짜름하니 맛있더라고. 아니 뭐, 짭짜름하니 네, 맛은 뭐, 네, 맛은 있는데 아 이거 당황스럽다. 어디서 오셨어요? 멀리서 온 것 같은데 기차 같은데. 네? 아니요, 서울에서 왔는데. 아, 서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는 KTX 왔거든요, 사진에서는. 아니, 새마을. 새마을. 네. 아, 저희 스타일리스트도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여기까지. 다 따라내 신발 옷 다 따라내 이거 완판남이에요. 완판남 완판남이에요? 네 완판남이에요. 아 표시야 한나이인데 입은 옷들이 지금 다 완판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럼 내가 장사를 해야지. 그것도 사업가가 아 완판되는구나 이거. 네 제가 그러니까 이것도 당황스러운데 네 앞으로 많이 찾아주세요. 옷도 완판, 우리 정관장 리미티드 에디션도 다 완판. 우와. 요즘같이 행복한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발도 완판. 신발이요? 네. 아, 그럼 맨발로 다니겠네. 신발 남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옷가게를 하세요. 안 되겠다. 네. 옷가게요? 네. 어떻게, 최원 씨? 네. 네. 그럼 우리 예슬 씨 점수를 한번 저희가 네 하겠습니다. 점수 먼저 드리고 선물 드릴게요. 네. 네 번째. 네 번째. 그래야 돼. 저도 네 번째. 안전 수정은 적었습니다. 자.
아, 좋더라고요. 지금 날씨가 여러분 다 그 놀러 가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캠핑장 가면 이렇게 텐트 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만 얘기했다. 돌려 돌려. 와, 쌤쌤. 같이 가면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같이 캠핑 가면. 전 제주도 갔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 손은 조작된 손이 아닙니다. 이거는 좀, 아, 내가 생각해도. 자, 그럼 예슬씨. 어떤 네, 거? 어떤 제품들일까요? 눈 건강. 눈 건강이요. 오늘 네. 눈 인기가 좋네요. 네. 저희 앞에 있는 사람들 잘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자. 오빠 특히 드시고 계시죠, 제가? 그럼요. 네. 예, 진짜,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저는 사실 오늘 못 먹고 나와서 뜯어놓은 거 있으면 제가 좀 먹으려고 했거든요. 이게 매일매일 꾸준히 먹어야 돼요. 네, 저는 사실 절대 잊지 않고 먹거든요. 네? 눈이요? 눈이요? 오빠 눈 빼고 다 드세요. 아, 저는 눈 빼고 다 먹어요. 근데 왜 눈을 안 드세요? 네? 왜 눈을 안 드세요? 눈을 왜 안 먹냐고요? 네,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 자, 예슬 씨. 선물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와. 또 사연이 왔는데 이거는 정말 또 다른 장르 왔어요. 시조의 편지에 이번에는 랩. 신미란 씨가 보내주셨네요. 아, 이거 참 어려운데. 직접 해주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좋아요. 네. HT 공식 래퍼. 제목이 소리 마미. 소리 마미. 소리 마미. 요 들려 마미 내 말이 나 요즘 미안해 많이 이제 고백할게 내 말을 들어줘 디얼 마미 나 말이야 마미가 많이 하던 말들을 운동 좀 자주해 청소 좀 자주해 밥도 해 먹어 이런 말들 나 그냥 해프게 들려들었어 쏘리 마미 근데 마미 요즘 내 몸이 맘 같지가 않지 뭐니 이제 느낀 거야 그 말의 의미를 가린 맘이 그 말들 다 이런 날들 걱정해서라는 걸 말이야 나 마음 고쳐먹어 맘 같은 몸으로 돌아갈게 맘이 앞으로 많이 기대해줘 I love 맘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자작 프리스타일 랩을 실제로 드시고자 한다면 뽑아주세요 하셨는데 아, 정말요? 괜찮아요? 괜찮을까요? 미란 씨, 신미란 씨 여기 계세요. 축제하는데 오! 와. Yo, what's up, man? 나 매니저로 보냈어. 저거 신상치 않네. 마이크 잡는 손도. 혹시 미란 씨 평소에 네. 랩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랩은 전혀 모르고요. 진짜로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랩을 들은 게 오빠 그 편의점을 터널라에서 약밥 랩을 약밥 가지고 제 기억이 가물가물. 그리고 또 오빠 그 라디오에서 프리스타일 랩 하고 네. 네, 그거 그게 끝이에요. 근데 잘 쓰셨거든요, 되게. 네. 많이 또 재밌게 잘 맞추시고 잘 들어보고 싶어. 재원 씨가 보시기엔 어떠세요? 진짜 냉정한 약간 래퍼로서도. 네. 아니 근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 들어가야. 어디 비트박스 드릴까요? 네. 저는 할 줄은 몰라요. 어떠세요? 저도 몰라요. 재원 씨, 저도 몰라. 죄송합니다. 무반주 랩으로 한번 좀. 미란 씨가 아니 이걸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전사의 오빠를 영어 랩으로 하셔도 되고. 아, 이 랩을 해주신다는 거 아닌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어쩌다가 네, 제가 여기까지 왔는지 좀 모르겠어요. 사실 한번 들려주세요. 네, 책. 영어 책. 아, 근데 제가 진짜 아마추어가 정말 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요. 중간에 너무 부끄러우면 그만하면 네, 알겠습니다.
여우 들려 마미 내 마이 나 요즘 미안해 마니 이제 고백할게 내 말을 들어줘 디어 마미 나 말이야 마녀 많이 하고 말들 운동 좀 자주 해 좀 자주 해 운동해 먹어 이런 말들 나 그냥 해프게 흘려들었어 소리 마미 근데 마미 망가진 안 질머니 이제 느낀 거야 그 말의 의미를 가리지 마미 나 이제 못하겠어 이거 잠깐만 옥진이가 따라하시는 거죠? 아, 가사지가 있으세요? 아예 연습을 미리 와서 했던데요. 근데 가사지가 있어도 어쨌든 이걸 이렇게 같이 딱딱 맞추기는 쉬운 게 아닌데 30분 리허설을 하셨어요? 아 정말 음악방송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창원에서 오는 새벽 5시 차 때문에 갑자기 목걸이를 걸어드리고 싶은데 우리 함께 갑시다 목걸이는 걸어드리고 싶은데 목걸이가 없어요. 지금 그런 입니다. 힙합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청둥어 굉장히 강직하시고 자리스러운 강직한 매니라 강직하다는 말 강직하다는 말 느낌 좋았어요. 네. 가장 박수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잘해주셨어요. 네, 자 또 먼저 점수를 한번 아, 점수를 드려야겠죠. 아, 점수 드려야죠. 아, 저도 랩을 직접 해주셨는데. 아, 또 저거 높이 사야 되는데, 직접 보여준 거. 어떤 게 어려운 일이에요.
바로 막힐 수 없는. 네. 쉽지 않아요. 자, 이제 저희가 마지막 다섯 번째 소개해 주시죠, 세영 씨. 네. 아, 이번에는 이민주 씨가 보내주신 무려 8행시입니다. 와. 엄마 아빠 사랑이요로 지어주셨는데요. 아, 민주 씨 어디 계시나요? 네. 아, 예. 8행시. 민주 씨. 네. 네, 안녕하세요. 네, 8행시 괜찮으시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머릿속에 좀 있는 건가요? 네. 아, 그럼 저희가 오늘 띄워드릴 테니까 즉석에서 해놓으겠어요? 네. 다 함께 오늘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운이 엄마, 아빠, 사랑해입니다. 엄마, 나 때문에. 마! 많이 속상하지? 아! 아직도 이러고 있는 내가. 아니, 마. 나도. 빠! 빠지고 싶지 않았어. 사!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신 랑 랑감 빌어갈게. 해 누구냐고? 요 여기 지금 누가 신하시나요? 아 지금은 폴리발이야. 여기 지금 누구예요? 나름 굉장히 긴 8행시를 잘 외우셨어요. 4행시, 3행시, 8행시 이런 것들이 부담감도 크고 쉽지 네. 않은데 뭐 잘해주셨어요. 네. 네. 근데 해를 제가 잘 못들었는데 해가 뭐였죠? 해. 그래요 지금 좋아. 혹시 네, 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인사 말씀 한번 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좋아, 좋아. 네. 소녀 소녀 중에 소녀들이 많아요. 소녀 소녀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예를 들어 결혼을 한다. 정말 과연 우리 데리고 살 수 있을까? 네, 있잖아요. 이게 환타지와 현실은 다를 건데 저희 어떻게 성향을 잘 아시나요? 당연히 안 돼요. 뭐든지 받아줄게 이런 거 안 돼요. 결혼해서는. 현실이니까. 제 방 보셨잖아요. 왜요? 왜요? 받아줄 수 있어요. 네? 지금은 그렇게 깨끗하죠. 네. 진짜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당황스럽고. 네. 너무 진지하게. 하긴 그랬으면 내가 벌써 갔겠지. 점수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갑자기. 그랬죠. 타입이 있었는데. 자, 하나, 둘, 셋. 네. 아, 우리 정원오빠가 정말 산타클로스처럼 푸하시다. 의미가 없다뇨. 저희 리미티드 에디션 드리는데. 아, 착한 사람. 자, 일단 저는 8행시는 좋았는데, 아무래도, 뒤에 부분을 좀 불편하시는 분들. 조금만 나중에. 저희 어머님이 아마 지금 연결이 되셨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걸 듣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우와. 저 어머니 연결되셨네, 진짜? 저도 연결이 안 되는데? 아니면
그러면 직접 연결을 여기서 해야 되나요? 여기 그럼 폰이 어디 있나요? 폰이? 제가 한번 전화를 전화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 아 전화를 주시면 네 폰을 주세요. 번호입니다. 사실 저희 어머님이 휴대폰으로 전화하신 전화를 진짜 안 받았어요. 그래서 컴퓨터는 직접 그래서 어버이날에서 가까워진 분이 어머님이 주말인데 뭘 하시는지 한번 네. 요거 이제 이렇게 아버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일단 휴대폰을 드려볼게요. 네. 아 근데 생방송이라 불안한데 어머님 이따 이따 이거 하시라 어디실까요? 어? 잠시만요. 얼마 전에 그래도 제주도에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네. 저보고 맛집 추천 좀 해달라고 그러신 분 연락이 안 되세요. 본인 원하는 것만 딱 선택하시면 아 역시 아, 네. 그렇다면 네, 가게로 아 이러면 이제 네, 안녕하세요. 저 톤인데요. 네, 어머님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엄마 승호예요. 어? 전화 기다렸다고, 엄마? 엄마 들고 다니신데 왜 안 가세요? 제가 방금 엄마 휴대폰으로 전화했거든요. 엄마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개그우먼 박지선 씨. 어머니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박지선입니다. 예, 고마워하세요. 예.